그래서 오늘은 CLL 파생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CLL 파생풀을 만들려면 지난 시간에 SLL 파생풀 만들 때 LR 제로 아이템을 구했었잖아요. 정의했었는데 CLL 파생풀을 만들려면 LR 1 아이템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LR 1 아이템이 LR 제로 아이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다른 점이 뭐냐면 LR 제로 아이템에서는 지금 여기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 이렇게 생성 규칙을 대괄호로만 쌓아주고 우측에 닷 표시가 한개 있는 이런 형태였었죠. 그런데 이제 LR1 아이템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형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LR0 아이템이었었죠. 그 뒤에 LR0 아이템 뒤에 콤마 하고서 터미널 몇 개가 있어요. 터미널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이 터미널 집합이에요, 사실. 집합 표시보다는 슬래시 표시로 하는 게 조금 더 readability가 좋기 때문에 집합 표시로 안 하고 A, slash, B, slash, C 이렇게 터미널들을 슬래시로 구분해서 한개 이상을 써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터미널들은 터미널 길이가 이 길이가 1이죠. 터미널 한 개들이죠. A라는 터미널 한 개, 또는 B라는 터미널 한 개, C라는 터미널 한 개죠. 두개본게 아니죠. 그래서 한 개씩들을 이걸 이제 look ahead라고 하는데 look ahead를 터미널 한 개만 보기 때문에 LR1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LR0 아이템이라고 이 제로의 의미를 알겠죠? 제로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LR1 아이템은 터미널 한 개들을 look ahead 집합으로 같이 그 정보가 함께 표현된 그런 노테이션을 LR1 아이템이라고 하죠. 만약 이 터미널들이 두 개씩이라면 뭐 AA, 뭐 BA 또는 AB 뭐 이렇게 두 개씩이라면 LR2 아이템이 되겠죠. 그걸 이제 K 개씩이라면 LRK 아이템이 될 테고.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다음 토큰을 볼때한 개만 보잖아요. 지난번에 LL1 문법의 경우에도 한 개만 봤을 때, LL2 문법은 두 개씩 봤을 때, 뭐 K개를 보면 LLK 이렇게 했듯이. 네, 어쨌든 이걸 look ahead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LR0 아이템들을 그 closure size로 계산을 했었는데, closure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LR1 아이템 구할 때는 이제 LR0 아이템 부분은 같아요. 지난번에 클로저 함수 정의한 거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LR1 아이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 look ahead 집합. look ahead 집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 추가된 생성 규칙, 새로운 시작기요. 새로운 시작기에 대한 LR1 아이템은 이렇게 달러만 있네요. 달러가 뭐였죠? 입력 문장의 끝 표시. A 더하기 A 곱하기 A. 끝 표시를 달러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끝 표시 토큰을, look ahead로 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close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close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close 함수는 이 경우에 .s, 마크 심벌이 non-terminal이면 non-terminal 생성 규칙을 모두 다 추가해줬었죠. close 아이템으로 추가해줬었죠. 그때 이제 look ahead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look ahead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X transition인 경우. 여기서 transition의 의미는 여기 이제 dot가 마크 심벌이 B잖아요. dot가 B를 넘어서 BC 사이로 넘어가죠. 이 BC 사이로 넘어가는 것을 dot가 넘어가는 이동하는 것을 transition이라고 해요. 이 transition을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마크 심벌을 dot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X transition이라고 하고요. B를 X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non-terminal로. X transition인 경우에는 dot가 마크 심벌을 넘어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 이게 이제 바로 전 단계고 이거로부터 B를 넘어갔어. 다음 스테이트로. 그러면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non-terminal B가 오면 다음 스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룩 어헤드를 그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게 없죠. 이제 X 트랜지션인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X 트랜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클로저 함수를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클로저 함수를 적용해서 클로저 세트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넣어주고 자기 자신부터 넣어주고 마크 심벌 B가 non 터미널이라면 비생성 규칙이 만약 두 개가 있다면 CDEF 두 개가 있다면 이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추가해 줄 때, 이때 이것을 excellent transition이라고 해요. B에 대한 non-terminal B에 대한 close 아이템을 추가할 때, close 아이템으로 추가할 때, 이때 excellent transition이라고 하는데, excellent transition에 대해서 이제 look ahead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선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DEF로 구해졌다고 가정하자. 이 DEF를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First CD 뒤에 concatenation ABC. 무슨 얘기예요? 원래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요. 요 B 때문에 B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그 B 뒤에 있는 CD의 first라는 거예요. CD의 first. 그래서 B 바로 뒤에 올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의 집합. 집합을 look ahead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CD가 둘다 non 터미널이고 nullable 하다면 즉 C가 epsilon, D도 epsilon으로 갈수 있는 이런 경우라면 B 뒤에 올수 있는 첫 번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첫 번째 터미널들을 구하면 되나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다 엡실론인 경우에는 요놈이 퍼스트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C가 엡실론인 널러블 하지 않으면 엡실론 트랜지션이 없으면 액션 생성 규칙이 없으면 그러면 first C로 끝나요. 그런데 만약 C 생성 규칙에 엡실론이 있는 경우에는 엡실론 빠지고 first D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 D도 엡실론이면 C 즉 CD 모두 엡실론인 경우에는 요놈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irst CD ABC 이거 구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first C 엡실론이 없으면 그걸로 끝. 엡실론이 있으면 엡실론 제거해주고 대신에 퍼스트 D를 합집합해주고 링섬으로 또뭐 C뿐만 아니라 D도 엡실론이 있었어. 그럼 여기 엡실론도 빠지고 ABC를 합집합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룩어헤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여기서 해본 거네요. 네. 여기서 맨 처음에 원래 생성 규칙은 이렇게 SCC 3개였는데 이게 이제 추가된 생성 규칙, 새로운 시작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에 클로저 함수 적용해서 클로저 세트로부터 이제 0번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s에서 s 생성 규칙이 하나 있으니까 cc를 추가해 줘야 될 테고 또 .c, c 생성 규칙이 있으니까 c 생성 규칙 두 개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구했냐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 .s에서 follow s는 여기 엡실론이죠?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엡실론이기 때문에 요놈이 look ahea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이 c 생성 규칙 두 개는 여기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의 follow면 first C네요. First C는 미리 구해놨어야 돼요. 여기 문법 보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네요. CD네요. 그래서 first C는 CD.
다행히 엡실론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스템 성격칙이 뭐두 개든 세 개든 열 개든 look ahead는 동일하죠. 왜? 이거에 follow, 즉 first 쓰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복잡한 수식들은 뭐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쓰기 위한 건데 그런 설명하면 여러분도 혼란스럽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살짝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생성 규칙에 대해서 이것만 구하는 걸 했었죠. 추가된 생성 규칙에 달러, S 생성 규칙 CC에 달러, C 생성 규칙 두 개에 CD.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구했던 다음 스테이트도 똑같아요. 마크 심벌 개수만큼 S를 넘어갈 때 1번 스테이트, C를 넘어갈 때 2번 스테이트, 터미널 C를 넘어갈 때 3번 스테이트, 터미널 D를 넘어갈 때 4번 스테이트를 각각 구해주면 되는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S를 넘어갈 때는 S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바트 위치만 이동하고 룩 어헤드는 그대로. C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C를 넘어가기만 했고 룩 어헤드는 그대로. 근데 여기서 닷 C 이 클로저 셋을 구해야 되니까 닷 C C 생성 규칙을 추가해 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C 생성 규칙은 닷 C C 뒤를 의미하죠. 뒤에 엡슬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룩 어헤드 달러가 룩 어헤드로 구해진 거죠.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고 자 터미널 C를 넘어갔을 때 3번 스테이트는 자 터미널 C 넘어갔어요. 네, 이 다시 이게 넘터미널이잖아요. 넘터미널 생성 규칙 두개 있으니까 추가해줘야 되고요. 로그헤드는 어떻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요 C에 다시의 follow.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로그헤드 C 또는 D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근데 종종 이렇게 루프가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루프가 하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여기서 마크 심벌이 non terminal c, terminal c, d 세 개가 있는데 terminal c를 넘어가는 경우는 여기하고 동일한 게 만들어져요. 3번 스테이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 루프 도는 형태로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C1과 Go to 그래프를 그렸어요. 지난번 LR0 아이템으로 할 때는 C0들을 C0가 뭐라고 그랬었죠? 스테이트들의 집합. 여기서는 이제 C0가 아니라 C1이라고 한 이유는 look ahead가 있으니까 LR1 아이템이기 때문에 C1과 Go to 그래프. C1은 여기 이제 I0, I1, I2, I3 이렇게 집합을 써놨네요. 노드들, 각 스테이트들. 스테이트들 집합을 C1이라고 하고 각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동, 트랜지션 이 트랜지션 화살표 부분들을 go to 그래프라고 했었죠. 이게 결국 오토메타라고 했었죠. 참고로 만약 이 문법에 대해서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타를 만들었다면 3번, 6번하고 8번, 9번은 새로운 스테이트로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3번 스테이트 한번 보시죠. 3번 스테이트. C 생성 규칙만 있네요. 바트 위치는 다르지만. 또 6번 스테이트 보시면 LR0 아이템 부분의 바트 위치까지 모두 똑같아요. 다 똑같죠?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요? 이 look ahead 부분만 달라요. 3번 스테이트는 look ahead가 C 또는 D로 되어 있고요. 6번 스테이트는 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LR0 아이템 가지고 오토메타를 구성을 했다면 6번 스테이트가 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왜? 여기서 이제 look ahead 부분 다 빼버리면 LR0 아이템 부분은 3번하고 동일하니까 여기서 6번으로 안 보내고 3번으로 이렇게 보내버렸을 거라는 얘기죠. 8번, 9번도 마찬가지인데요. 8번, 9번도 닷 위치까지 같아야 돼요. LR0 아이템 부분이 동일한데 look ahead 부분만 다릅니다. 여기에 마침표는 왜또 타이핑이 잘못됐을까요? 여기도 그러네. 여기 마침표 없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수정이 안 되네. 어쨌든 요 뒤에 점은 없어야 돼요.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게 지난번 C0하고 오토그래프를 그릴 때 하고 지금 C1과 오토그래프 오토모타 모양이 좀 달라지죠? C1이 조금 더 복잡하죠. C1은 이 look ahead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look ahead만 다른 것들이 새로운 스테이트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두 군데 있었죠. 6번, 9번. 그러면 정확한 파생표는 이 C, 그 LR1 아이템으로 C1과 오토그래프가 정확한 오토메타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LR0 아이템으로 구했던 C0와 오토그래프는 조금 덜 정확하다는 거죠. 덜 정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싱을 할 때 옳은 문장이 들어오면 물론 당연히 파싱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옳지 않은 문장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도 C0와 오토그래프, LR0 아이템, 즉 SLR 파싱 탭을 이용하면 파싱이 성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파싱 테이블은 이 C1과 그 LR1 아이템을 이용해서 즉 그 look ahead의 의미가 뭐냐면 각 스테이트에서 이제 dot 위치가 아까 그 A는 BCD, B가 먼저 스테이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BCD 하면 그다음 C가 들어가고 D가 이러잖아요. 그 스택에 들어갈 때 현재 입력 심벌을 보고서 이 스택으로 쉬프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풋 심벌의 뭐뭐뭐에 대해서 쉬프트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술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CLR 테이블 지금 LR1 아이템 가지고 파싱표를 만들면 이제 CLR 파싱표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고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CLR 파싱 테이블은 정확하게 이 shift operation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SLR 파싱 테이블은 조금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3번하고 6번 스테이트의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떤 shift reduce operation, shift operation을 할 때, C 또는 D의 3번 스테이트는 C 또는 D에 대해서만, 다음 스테이트로, 즉, 이 C가 스택에 넣을 수 있어요. 6번 스테이트에서는, 달러에 대해서만, shift를 할 수가 있고요. shift 또는 go to겠네요. 넌터널이니까. 근데, 이 look ahead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뭐 C든 D든 뭐 달러든 아무거나 와도 그냥 오퍼레이션을 파싱을 계속 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SLR 컨셉은 조금 덜 정확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옳은 문장을 파싱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CLR이든 SLR이든 파싱을 옳은 문장들은 파싱을 제대로 하는데 미묘하게 틀린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싱이 중지가 되느냐, 에러가 나느냐. SLR, 그게 이제 CLR 파싱 테이블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단계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버렸어. 다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게 이제 SLR 파싱 테이블. 그래서 어떤 파서를 구현할 때, 만약 SLR 파싱 테이블로 구현을 했다면, 정확한 에러 위치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CLR 파싱 테이블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에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1과 오토그래프를 이제 다른 문법에 대해서 in E plus F, in F, 뭐 간략한 그냥 심플하게 너무 복잡해진 문법 생성규칙이 조금만 많아져도 이 오토메타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해를 들기 위해서 뭐 매우 심플하게 생성규칙 세 개만 가지고 오토메타를 그려본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로그화이드 계산 방법은 방금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파싱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느냐? 파싱 테이블은 우리가 지난번 SLR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는 first follow를 미리 구해냈어야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first follow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first follow 즉 follow가 필요해서 그런 건데, follow가 reduce operation일 때 무엇에 대해서 reduce를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follow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 follow 대신 우리는 loop ahead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C1과 Postgres에서는 C1에 그 loop ahead를 늘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5번 스테이트에서 이게 reduce 아이템이 됐죠. That which가 맨 오른쪽 끝으로 다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 E plus F가 이제 스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E plus F를 팝시키고 E를 푸시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 look ahead에 대해서. 그렇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번 스테이트에서 플러스하고 달러에 대해서, 아까 그게 E plus F 1번 상승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reduce가 1번 상승 규칙에 대해서 reduce 심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생표를 구현한 걸알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참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것은 SLR로 해도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이것을 파싱 테이블로 만들면 SLR로 만들었을 때하고 CLR로 만들었을 때하고 스테이트 개수가 두 개가 차이 나기 때문에 6번, 9번 두 개가 차이 나기 때문에 파싱 테이블이 같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통상적으로 모든 경우에 어떤 주어진 문법이 있었어. 이 문법 G 문법을 G라고 하자. G라는 문법이 뭐 상승 규칙이 한 30개가 있었어. 이것에 대해서 SLR 파싱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하고 CLR 파싱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하고 파싱 테이블 크기. 그래서 파싱 테이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개수죠. 스테이트 개수가 차이가 같을 수도 있고 항상 CLR 파싱 테이블이 SLR보다 크거나 같다. Yes, no인가요? Yes인가요, no인가요? Yes죠. CLR 파싱 테이블이 SLR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작을 수는 없는데 같거나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 개수가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커지겠죠. 그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SLR 파싱 테이블을 얘기를 했을까요? SLR이 더 심플하니까. LR0 아이템. First follow는 이제 볼줄라니까요.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타를 그리면 오토메타 크기도 더 작아지죠? 파싱 테이블 크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메인 메모리도 충분하지 않고 뭐 그랬었잖아요. CPU도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인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SLR로 구현하면 파싱 표기가 작으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방금 보니까 고작 해야 뭐 스테이트 두개 추가되는 거던데요. 이 예는 매우 간단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두 개만 추가됐지만 우리 실제 C 언어 센텍스, 뭐 파이썬 센텍스, 그러면 생성 규칙 수가 뭐 수십 개, 뭐, 100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개수 차이가 커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파싱 테이블 크기를 작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문법을 제대로 썼으면,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이면, 파싱만, 실행법만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SLR로 구현해도 되지, 뭐, 이런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에러 위치를 제대로 발견 못해서, 컴파일러가, 7번 라인에 에러예요. 근데 7번 라인 아무리 찾아봐도 에러가 없어. 그럴 수 있겠죠. 왜? 사실 7번 라인 에러가 아니고 그 전에 5번이나 6번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발생했던 에러 위치에서 제대로 에러 메시지를 컴파일 그러니까 에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에러가 뜨니까 엉뚱한 곳에 에러 메시지 위치뿐만 아니라 에러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줘야 되잖아요. 세미콜론을 빠뜨렸어. 또는 세미콜론 콜론으로 잘못 썼어. 뭐 이런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에러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SLR은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할때좀 불편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CLR 파싱 테이블이 너무 커져서 메모리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얘기죠. 그 당시에 메인메모리가 뭐 4메가, 8메가 이거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CLR 파싱 테이블로 구현하면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파싱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이래서 SLR로 하면 에러 메시지가 친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간 타협점으로 LALR 파싱표를 생각하게 돼요. LALR 파싱표는 별건 없어요. 파싱 테이블 크기는 SLR하고 같은데 SLR, CLR의 장단점을 절충한 거죠. 결국 LALR 파싱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일단 CLR 파싱 테이블로부터 LALR 파싱 테이블을 구할 수 있는데 LR0 아이템 부분이 동일한 부분 아까 첫 번째 예에서 3번, 6번, 8번 부분이 LR0 아이템 부분이 동일했었잖아요. 두 개를 그냥 머지만 하는 거예요. 합집합. 룩 어헤드만 다르니까 룩 어헤드를 합집합해서 머지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SLR하고 같은 경우도 있고 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SLR 파싱을 하면서 룩 어헤드를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서 뭐 추가해주는 이런 방법. LLR은 요즘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요즘 뭐 메인 메모리가 워낙 충분해서 남아돌기 때문에 굳이 뭐 SLR이나 LALR 파싱표를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CLR 파싱표로 구현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에러 메시지를 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디버깅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뭐 파싱표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LALR 파싱표는 아까 요 3번, 6번, 8번, 9번 그두 개를 그냥 머지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6번 스테이트, 8, 9번, 3번, 6번을 머지만 하는 6번 스테이트가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랬나 보다. 왜 남아있지? 3번, 6번을 3번, 6번, 3. 이게 잘못했나 보네요. 여긴 어쨌든 뭐 여튼간에 LR0 아이템 부분이 같은 것을 멀리하는 뭐 그런 방법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파승표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는 CLR 파승표를 만드는 게 정확한 파서를 만드는 거다. 근데 쉽게 빨리 작동만 잘하는 디버깅 별로 신경 안 쓰고 에러 메시지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쉽게 SLR 파승표를 만들어도 뭐별 문제는 없다. 파승은 잘할 테니까.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난번 LL 파싱 때도 그랬고 지금 8장에서 LR 파싱 때도 그렇고 디터미니스틱 파싱이에요. 디터미니스틱. 그래서 LL 파싱, 탑다운 파싱에서는 LL1 조건을 만족해야만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든 프리딕티브 파서든 LL1. 그럼 LL1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프리딕티브 파싱표를 만들 때 다음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는 프리딕티브 파싱에서는 뭐 A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다면 두개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임의로 하나만 선택해 주면 돼요. 임의로. 물론 이제 임의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덧셈, 곱셈 같으면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게 그 생성 규칙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결합 규칙 문제로 해서 non-determinist 하게 되면 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그것에 맞는 생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요. 수작업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불편한 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문법이 LL1 조건을 만족하고 또 이제 우리 LR 파서에서는 LR1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법은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얘를 이 모호한 문법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생성규칙 1, 2, 3, 3개 가장 심플하네요. 덧셈하고 곱셈만 있는 A 더하기 A 곱하기 A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모호한 문법이 되잖아요. 이 모호한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LR0 아이템으로 오토메타를 구해봤어요. C0하고 2를 그려봤는데 이거 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만들었더니 나머지 부분은 뭐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뭐 만들면 되고 이 파란색 표시가 된이네 부분, 이 부분 즉 5번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곱하기에 대한 6번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곱하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모호한 문법 때문에 발생하는 컨플릭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각 셀에는 Shift, Reduce, Accept, Error 넷 중에 하나의 오퍼레이션만 기술되어야지만 디터미니스틱 파싱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오토메터로부터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5번 스테이트에서 플러스에 대해서 Shift를 할 수도 있고 Reduce를 할 수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Non-Deterministic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번 스테이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5번 스테이트에서 여기 두 번째 것이 이제 요 플러스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 3번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 거죠. 3번 스테이트로. 그래서 요놈 때문에 Shift3, 요 S3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첫 번째 건놈 때문에 네? 첫 번째 요 생성 규칙으로 reduce 아이템이잖아요. reduce 아이템. 그러면 follow e에 대해서 reduce를 할 수가 있어요. follow e가 뭐냐면 플러스하고 곱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에 대해서 reduce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요 부분만 본다면 플러스의 부분만 본다면 shift S3, shift 3번 스테이트 또는 reduce 1번 생성 규칙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때 이제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곱하기에 대해서도 shift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에 대해서 shift를 할 수도 있고, reduce 1번 생성 규칙을 할 수도 있는 무엇을 생성할 거냐의 문제.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문제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좌결합, 우결합, 결합 규칙의 문제라면 좌결합을 취할 건지 우결합을 취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5번을 보면 어떤 문제일까요? 그 부분 설명 안 해놨네. 하여튼 요놈을 보죠. 여기 곱하기 문제. 즉 5번 스테이트에서 곱하기 부분. 요 부분을 본다면 요 왼쪽 이는 스택에 이미 들어가 있어. 이 곱하기를 스택에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것의 문제는 스택에 이미 이렇게 들어 있어. 이미 들어 있는데 요2 플러스 1을 2로 리듀스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즉 지금 현재 5번 스테이트에서는 2 플러스 2 부분이 스택에 들어 있고 인풋에 곱하기 2 부분이 인풋 버퍼에서 이제 나중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만약 이 리듀스를 하게 되면 R1 리듀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2 플러스 2 뒤에 곱하기 2가 있을 텐데 2 플러스 2를 먼저 reduce를 하게 되면, 그럼 덧셈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5번 스테이트에서 곱하기에 대해서는 shift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써가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입력이 A 더하기 A 곱하기 A 그 다음에 입력이 끝 표시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이 요 A가 이제 스택 안에서 E로 바뀌었을 때 E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 부분은 이제 입력 버퍼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요 놈을 만약 이렇게 E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버슴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스택으로 쉬프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도 쉬프트를 해서 이렇게까지 된 다음에 이것을 리듀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리듀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곱셈을 먼저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입력에 대해서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5번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자, 그 플러스 그다음에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 이것도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입력이 이런 경우이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까지는 왼쪽에 스택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리듀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플러스가 인풋 버퍼에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해줄 거냐 이렇게 쉬프트를 해줄 거냐 우리 보통 콤마로 표시했었으니까요 콤마로 사이를 표시를 하죠 쉬프트를 해줄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쉬프트를 안 하고 이 부분을 스택 부분을 이렇게 2로 리듀스 해줄 거냐의 문제. 리듀스를 먼저 하게 되면 좌측 덧셈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좌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결합을 선택할 거면 이 리듀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플러스를 이렇게 스택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놈 이제 A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결합을 하려면 Shift를 하고 좌결합을 하려면 Reduce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좌결합 할 거니까 여기서는 Reduce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Shift를 선택해서 곱하기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지. 6번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니까요. 6번 스테이트는 dot 왼쪽 2 곱하기 2가 들어있고 플러스가 오는 경우죠.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이 A 곱하기 A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스택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리듀스를 먼저 할 거냐? 이걸 쉬프트를 해서 나중에 곱하기를 할 거냐? 우리는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즉, 이 reduce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왼쪽 좌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저의 reduce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번 스테이트에서는 둘다 reduce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모호한 문법이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모호한 문법이 있으면 연산적 우선순위 결합규칙 이것을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변환하는 거안 해도 돼요. 왜? 실제 변환한다면 모호한 문법이 아니면 그러면 이런 뭐 컨플릭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편할 수도 있지만 뭐 컨플릭트가 발생하더라도 만약 의미 규칙, 시멘틱 룰을 주어서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또 이제 같은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좌결합이다, 우결합이다. 이런 시멘틱 룰을 정보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파서를 구현할 때 선택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굳이 뭐 복잡하게 그걸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파서를 구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syntax만 얘기를 했었죠. BNF 또는 CFG. syntax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semantic 규칙을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야크 사용법에서 설명을 했어요. 야크에서는 이 LR 파서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LR 파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의부의 각 토큰들 또는 연산자, 각 연산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 있었던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가 같은 우선순위, 가장 높은 우선순위 높은 거고요. 그 다음이 덧셈뺄셈이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부분이 그 다음 우선순위 높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가 그 다음 높고요. OR가 그 다음, 그다음에 치환문, 배정문,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낮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percent right 또는 percent left에 의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둘 다 좌결합이다. 여기 치환 연산자는 우결합이다 정보를 주었어요. 이게 이제 semantic rule이에요. 그래서 이 semantic rule,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규칙을 semantic rule로 기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 규칙 기술하는 부분에는 모호한 문법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자, 보충, 추가 설명. 좌결합, 우결합이 의미가 없는, 좌결합 의미 뭐 없어. 그런 연산자들은 non-associative, 네, non-associative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크다 작다 이런 연산자들은 좌결합 우결합을 지금 기술을 안 해준 거죠. 뭔지 몰라.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야크 설명했던 것처럼 유너리 마이너스. 유너리 마이너스는 뺄셈 마이너스하고 유너리 마이너스 같은 연산자를 쓴단 말이죠. 이거 연산자를 다르게 써주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린 통상적으로 뭐 수학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유너리 마이너스하고 뺄셈 마이너스를 같은 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파이썬이든 C 언어든 그때도 이제 같은 유너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쓰잖아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가상의 넌터미널을 부여를 해서 그 가상의 넌터미널 하여튼 가상의 그 아이덴티파이어, 이름, 가상의 이름을 부여를 해서 그거하고 유너리 마이너스에 대해서, 유너리 마이너스 생성 규칙에 대해서, 유너리 마이너스 생성 규칙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를 해서 그거하고 이제 다른 연산자들하고 우선순위를 구별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너리 마이너스 설명을 안 하고 그 if then else의 else 문제를 설명을 했네요. else, dangling else도 대표적인 모호한 문법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else가 없는 if 문, else가 있는 if 문, 두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때 이제 이렇게 lower than else라는 이름을 요 생성 규칙에다가 부여를 했어요. 부여하는 방법이 %PREC, 그 다음에 이름은, 요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부여해도 돼요. 뭐 ABC라고 하든, X라고 하든. 어쨌든 이 생성 규칙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생성 규칙의 표시를 lower than else라고 표시를 했고, 이것의 우선순위, 즉, 이 생성 규칙의 우선순위를 요렇게 준 거죠. 이렇게 주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놈이 붙어 있는, 즉, 이 생성 규칙하고, else라는 키워드가 있는, else라는 터미널이 있는 요 생성 규칙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거냐의 문제죠. else가 있는, 아래에 있는 게더 우선순위가 높았죠? 네,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else가 있는, 요놈이, 이 생성 규칙이, else가 없는 이 생성 규칙보다 여기 semantic rule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더 else가 높다라는 것을 기술해 준 거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야크가 파싱 테이블을 구현할 때, 파싱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 semantic rule에 의해서 shift를 할지 reduce를 할지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conflict 발생하는 경우는 이 shift to reduce conflict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해는 없네요. reduce conflict가 있을 수도 있어요. reduce conflict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 어떤 생산 규칙이 아까 뭐 E라고 들었습니까? E는 E 플러스 E 뭐 자, 제가 생산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 E 플러스 E 이렇게. 즉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법을 작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점 reduce 아이템으로 들어왔어. 즉 스택에 e 플러스 e가 들어있어. 이 부분을 자, 1번 생성 규칙으로 reduce를 할지 2번 생성 규칙으로 reduce 할지 문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왜? 이걸 뭐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E로 reduce 할 수도 있고 F로 reduce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뭐 그러면 뭐 그냥 플러스 2라고만 할까요? 자 플러스 2 스택에 있는 탑의 플러스 2 부분만 F로 reduce 할 건지 스택 탑에 있는 E 플러스 2가 있다면 E 플러스 2를 E로 reduce 할 건지 이렇게 reduce conflict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nflict는 두 가지 종류, shift reduce conflict하고 reduce conflict가 있는데, reduce conflict인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뭐 같은 방법이에요. 생성 규칙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니까 1번 생성 규칙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결정해 줄지, 2번 생성 규칙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해줄지는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야크에서는 그 의미, 뭐, 두 개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연산자나 이런, 터미널이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뭐, ABC, 뭐, XY 부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기술해주면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자, 이제, LR1 조건, LR1 문법은, LR1 조건은, conflict가 발생하지 않고 방금 전에 모호한 문법이잖아요. 모호한 문법은 이 아닌 deterministic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LR1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이라고 하죠. conflict 전에 발생하지 않는 문법. 근데 이제 그때 input buffer에 있는 가장 왼쪽 터미널 한 개만 보고서 deterministic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 LR1 조건이라고 하고 만족하는 문법을 LR1 문법이라고 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보고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 LR2 조건, LR2 문법이 되는 거죠. 이제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K개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LRK 문법, LRK 조건을 정의할 수 있겠죠.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15분밖에 안 남았네. 일단